오늘 어떤 간증 4336의 주제는 내 증인이 되리라 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산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시니요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라고 기록합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의 증인이 되라고 하실까요? 그리고 또 믿으라고 강요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께서 이 땅에 행하시던 기적이나 이적은 보통 사람들이 그 내용을 들으면 절대 믿을 수 없는 허황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매우 황당하고 어렵죠. 그걸 믿기에는. 그래서 그 기적들을 체험 한 사람은 그 증거에 대한 증인이 되어 에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도록 바로에게 보일 열 가지 재앙을 주셨습니다. 그 열 가지 재앙은 대단해요. 그 열 가지 재앙을 지금 이렇게 현대에서 그 재앙이 진실이라고 믿느냐 그러면은 믿는 사람들이야 아멘이라고 믿는다고 그러겠지만 믿지 않은 사람은 거의 다 믿지 못한다고 그럴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기적과 이적은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 현상을 보고 목격한 사람만이 증인이 될 뿐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열 가지 재앙은 기상천외한 현상이기 때문에 믿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을 출발하여 홍해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 돈을 주지도 않고도 또 노예를 부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바로 뒤쫓아가게 하죠. 기마병 말탄 군사를 보냅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와라.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다시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홍해바다에 왔을 때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말을 타고 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넘실거릴 때 그때 홍해바다가 나눠지죠. 홍해가 바다를 반으로 나누면서 길을 내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애굽이 말탄 군대가 와서는 중간쯤 됐을 때 홍해바다는 닫혀지면서 바다 한가운데 애굽 군대가 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전부 수장됐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런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참 그것은 체험한 사람, 목격한 사람만이 믿을 수 있죠. 그래서 증인이 필요한 것이죠. 바닷길을 다시 원래 바다로 돌아가고 그 모든 것은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심과 기적과 은혜에 대해서 증언이 되기는커녕 불평불만으로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부정적으로 말함으로써 전부 참 그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예수께서는 온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병치유 은사와 물고기 두 마리로 보리떡 다섯 개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남는 것이 열두 광주리를 거두셨다 그러는데 그 이런 것을 누가 믿겠어요? 물고기 두 마리하고 보리떡 다섯 개로 수천 명을 먹이고 열두 광주리를 거뒀다면 누가 믿겠어요?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만이 믿을 수 있겠죠. 그 사람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나는 그걸 정말 봤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증거하고 증언할 때 사람들은 다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50 나이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자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참 강요에 의해서 전 됐어요. 저와 내 딸은 전혀 생각이 없었죠. 저희 이제 그 교회 그 로회에 이제 목사 그 로회에 원로 목사님께서 인터넷 나의 블로그를 보시고 나의 간증을 읽으시고 나서 신학만 전공하여 목회자가 되신 당신들보다 세상 공부를 모두 끝내고 세상에서 살다가 다시 하나님 부르셔서 목사가 된 나에게 또 자기들하고 또 다른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공략하지 못한 그 세력들인 많이 배우고 부유한 집단에 대해서 하나님 전도가 통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대부분 세상에 만족하고 부유하고 많이 배운 배부른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걸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고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족하면 근데 뭐하게 믿습니까? 나를 믿지.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 가득 찼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전부 다 목사부터 전부 전도사 다 고생하고 그냥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이런 것 같으니까 다 싫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참 나는 그들의 속성과 저기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라 하면은 콧방귀 끼고 왜 예수를 믿느냐 하며 귀찮아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뭐 누가 무슨 몇 장 몇 절에 못 낳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게 입으로 나대면은 아주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잘 자주 안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래서 나는 그들의 속성과 심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고정적인 설교 패턴을 답습하지 않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또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 가장 그들에게 잘 통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 또 이렇게 목회의 과정을 다 끝마치고 부흥사에 또 자격도 땄어요. 근데 거기에서 세상 그 식상한 모든 목회자들이 하는 그런 식상한 것을 나는 답습하고 싶지 않았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이 다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많은 부흥사 자격 딸 때 가르치는 거, 매너, 손짓 이런 거, 목사의 그 관념적인 그런 목사의 설교에서 떠나서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가장 오를 것이다. 그렇게 나는 내 나름대로의 설교 방법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직접 체험한 하나님을 진실하게 전달하는 하고 증언할 때 그들이 수긍하게 시작했습니다. 진실에 대한 증거를 증언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만큼 강력한 힘이 없습니다. 내가 경험했고 그 당시 그 체험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지 부흥사 자격을 따서 그런 패턴으로 무엇의 성경에 몇 장 몇 절 말씀하고 이렇게 막 나부러대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들은 전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홍해바다를 건너고 무슨 열 가지 재앙 뭐 이런 걸 누가 믿겠습니까?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증거했을 때 그때 그래서 내가 이 어떤 간증을 지금 4천 개가 넘게 블로그에서 쓰다가 지금 유튜브로 넘어왔는데요. 참 하나 그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기적이나 이사를 이적을 세상 방법으로 증거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만난 사람만이 생생하게 그 상황을 얘기할 수가 있죠. 저는 35년간 Y 기업으로부터 가스라이팅과 정신조종, 인터넷 방해, 우리 가족의 경제를 파탄내고 부동산을 네 채를 헐값으로 넘어가도록 갖다 임대를 막고 목을 죄며 가정 경제를 직장과 사업장을 잘 되는 직장 사업장을 망하게 하고 부동산 임대 매매를 방해하고 세입자들을 매수하여 매번 소송을 걸게 했어요. 그래 뒤에서 조종하며 변호사를 사주고 우리 가족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들고
급발진을 시키고 밤에 운전하면 라이트를 꺼버리고 독을 갖다 대문과 내 자동차 손잡이에 묻히고 독가스를 보내고 별짓을 다 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리 그들이 앞으로 어떤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운전 중에 내 귓가에 미리 말씀하셔서 그들이 완도경찰과 함께 매수하여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요 커브를 돌면 바로 함정이 기다리니까 저속으로 속도를 줄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뭐 절벽이 끼어있고 이렇게 해안도로를 속도를 40에서 60 정도 놓고 가니까 서울처럼 그런 속도가 아니죠. 저속으로 가는데 더 늦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코스의 속도를 줄이라고 하셨어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 정확했어요. 거기서 함정을 두 개를 봤더라고요. 그리고 그 번너편에서 완도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함정을 두 개를 파놓고 바로 내 앞에 오토바이가 확 가로 횡단으로 가로질러서 내 앞에 와서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중앙선을 넘어서 그걸 피해서 이렇게 갔죠. 방어운전한 거죠. 막 도착하니까 그 다음 경운기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 경운기가 들어온 데가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10년을 기촌에서 10년 완도 살지만 해안 도로에 경운기가 차 안으로 들어온 건 그때 처음이었어요. 영거포 1분 간격으로 그런 것이 있고 바로 탁 돌았으니까 바로 앞에서 경찰이 그 왕복 1차선에서 차선 하나를 타고 거기서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참 하나님 말씀은 어쩜 그렇게 정확했는지. 그런데 내가 이 말을 하면은 와이 하수인들은 증거 있으면 증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증거를 대고 세상 방법으로 증인이 되고 이런 법적으로 소송하는 하기에는 너무 난이하다는 거예요. 그게 참 내 자동차가 도청을 당하고 참 그 급발진을 시키고 라이트를 꺼버리고 많은 독을 묻히고 이제 이런 것을 하고 고통을 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식구들도 믿질 않아요. 우리가 뭐 어쩌다고 와이 기업이 우리한테다가 무슨 잘못한 일도 없고 평범한 우리한테 누가 도청기를 당신 차에 되겠냐. 그리고 무슨 우리 세입자들이 무슨 와이 기업한테 더 돈을 받아먹고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소송을 하고 임대를 방해치고 이러겠느냐. 우리 남편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내 남편도 믿지 않고 주변 사람이 다 나를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데 주님, 당신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그걸 알게 됐는데 내가 그 사람들의 증거를 잡기 위해서 증거를 찾게 해주세요. 돈을 받는 장면과 내 차에 도청장치를 하는 것을 잡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 차에 도청장치가 되어 있다. 새 차로 바꾸라.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했더니 우리 남편이 좋게 새 차로 바꾸고 싶으면 바꾸지 뭘 그렇게 그때 한 10년 탔어. 이제 바꿀 때도 되긴 됐는데 내가 새 차를 바꾸고 싶어서 그때 내가 사업을 해서 사업이 잘 되고 있을 때니까 당신 차가 바꾸고 싶으면 바꾸지 그렇게 뭐 하나님이 도청장치 됐으니까 새 차를 바꾸라 했다고 그러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내 남편이.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 새 차로 바꾸고 나서 내 딸 명의로 관악구에 있는 관악산 밑에 있는 새 빌라를 매매를 못하게 임대를 못하게 Y기업이 방해를 치니까 그 새 빌라인데 그 저기 산 금액보다 더 손해를 보고 헐값으로 매매하게 됐어요. 우리 부동산 전부 그런 식으로 망하게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그 부동산이 거기에 이제 살 때 대출 받는 것을 그 은행 대출 받은 걸 그대로 자기가 매입자가 인수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 새로 바꾼 차를 타고 가는데 부동산 업자는 거기 탈 일이 없는데 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당신 탈 일이 없는데 왜 탄다고 그러느냐고 그래서 막 타겠다고 그래갖고 올라타더라고요. 내 뒷좌석으로. 그런데 내 이제 조수석에는 우리 딸 명의니까 우리 딸이 타고 이제 내가 운전을 하니까 운전을 이렇게 앞을 보고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너 차에 도청장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허허 속으로 아유 내가 왜 헛소리를 이렇게 듣나 그런데 지금 빨리 즉시 말하라 200에서 300을 받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즉시 말하라 시간이 없다 즉시 말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운전을 앞을 보고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차에 도청장치를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200에서 300 받았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 옆에 앉아있던 우리 딸이 그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해서 전도사일 때인데 300 받았어 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애가 그렇게 매몰찬 애가 아닌데 순둥인데 300 받았어 그리고 그때는 강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말 해놓고 백미러로 하나님이 나한테 백미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백미러가 그렇게 뒷좌석에 있는 사람의 무릎 있는 데에서 어떤 물건을 꺼내서 자기 호주머니에 넣는 모습을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그 각도도 참 기가 막히죠. 그렇게 보이기가 쉽지 않은데 백미러를 보니까 내 뒷좌석에 그 가락산 부동산이 그 밑에서 어떤 물건을 저 좌석 밑에서 꺼내가지고 다시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Y 기업이 돈 300으로 유혹해서 자기가 돈에 유혹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놀랍게도 그 이 앉아있던 그 부동산이 이제 우리한테 실토를 해버리니까 그 35년간 증거를 남기지 않고 우리 집 부동산 네 채를 임대를 맡고 참 그 헐값으로 넘어가게 만들고 잘 되면 우리 가족 사업장 잘 되는 가족 사업장이나 망하게 하고 모든 세입자를 소송을 걸어서 소송을 걸게 만들었어요. 나도 하나님께 Y 기업이 내 차에 도청장치를 하고 돈을 받는 장면을 증거로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참 그런데 놀랍게도 Y 기업 하수인들은 100% 이 사람들은 증거를 대라고 했어요. 나한테 증거를 정신을 조종하거나 뭐 사람을 정신 줘서 금고 안에서 서류를 꺼내갔는데 그 관악구의 부동산이 나하고 계약하면서 Y 기업이 저기 300 줘서 내가 당신 차에 도청장치를 설치했다고 실토를 해버린 관악구 부동산이 나한테 증거를 남긴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딸 빌라 매매할 때 계약서가 나한테 있는 거잖아. 내가 판매할 때. 그런데 그것을 증거기 때문에 내가 그걸 가지고 그 관악구 부동산한테 들었다고 그 사람의 이름을 대고 소송을 건다면은 자기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그 우리 금고 안에 들어있는 관악구 부동산의 그 계약서를 매매 계약서를 꺼내기 위해서 우리 가족의 정신을 조종하고 그것을 꺼내다 선능력에다가 갖다 줬는데 나사리 예수 엄마 이상하게 내가 어떤 중요한 것을 기억을 못해 너무 괴로워 죽겠어. 그런데 손을 안수를 해서 나사리 예수로 기억이 회복될지다 그러니까 그냥 다 기억이 Y 기업의 정신 조종이 그래놓고 기억을 하지 못하도록 체면을 건 거예요. 세뇌시킨 거죠. 그게 다 들통이 나버린 거죠. 그게. 그래서 그 증거를 없앨 거예요. 그리고 매번 증거를 대라고 그래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의 방법으로 증거를 대기가 참 어려워요. 그 기촌집 위에는 10년 전에 이제 사녔는데 근데 Y기업 하수인들이 집을 세 채를 지어서 우리 집에다 독을 던지고 개를 죽이고 새벽 3시에 불총을 갖다가 우리 집에다가 쏘는 거예요. 파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오는 그런 불총을 막 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겨냥해서. 그래서 가서 보니 전 개가 짖어서 이렇게 보니까 막 천장으로 우리 뒷담 쪽으로 막 우리 집에 막 파란 불쪽 이제 그 와이프 하수인 집 쪽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문 열고 나가봤더니 그쪽에서 내다가 내 인기적인 놈이 얼른 끄쳐요. 근데 남자 기침 소리 하나 하고 기침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로 뒤에 뒷집에서 중간에 있는 집에서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쏜 거였어요. 새벽 3시에. 그래서 내가 이제 112에 신고를 했죠. 독도 묻히고 독가스를 묻히고 개도 죽이고 연거포 개가 피를 토하고 두 마리가 그쪽 담 뒷담에다 매놓으니까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경찰이 좀 그런 걸 수사해서 잡아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고를 하고 나서 10분이면 도착할 거리인데 45분이 지나도록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세 번을 저기
몇번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이제 그 우리 번지가 다른 번지를 대면서 거기 번지가 몇 번이에요? 그래서 우리 번지를 정확히 말해줬는데 또 세 번을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엉성하죠. 그런 걸 내가 그거 간파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YG 기업한테다가 매수당하느라고 좀 시간이 간다 그런 거예요. 근데 완도경찰이 새벽 3시에 신고했는데 3시 45분에 도착해서 주소를 몰라 다른 곳으로 갔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위에서 파란 불통이 우리 집을 쏟아지고 남자 기침소리가 들렸다 하니까 완도경찰은 대뜸 우리 집에 CCTV 카메라가 있느냐라고 묻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고장, Y기업이 고장을 내가지고 지금 고장난 상태였기 때문에 없다고 그랬죠. 그러더니 그 다음 증거 있습니까? 그러고 묻는 거예요. 100년 된 농가주택에 무슨 CCTV가 있겠어요. 우리는 서울 집에서 이제 가져온 것이 있었는데 그게 Y기업이 그걸 장난쳐놓고 내 자동차 새 차에도 그 블랙박스를 고장을 내놓고 그런 짓을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경찰은 다구짜구짜 나한테 증거 있냐고. 아니 피해자가 저기 112에 신고를 했으면 와서 잡을 생각을 해야지 뭐 증거 있냐고 나한테 따지는데 이건 그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Y기업한테 매수당한 사람이 짓이다. 하수인들이 늘 했던 거 증거 있냐. 정신을 조종하고 첨단 기계로 장기 움직임까지 갖다 찍어대고 이런 가스라이팅을 한 놈이 증거가 무슨 증거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저 Y기업이 저기 완도 경찰을 매수했다라는데 그게 어떤 증거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지. 그 하나님이 증거로 지금 저기 네 차에 도청장치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300 먹었다 하고 빨리 말하라 하니까 말했더니 그 뒤에 쪽에서 앉아있던 관악구 부동산이 아 Y기업이 돈으로 욕해서 넘어갔습니다 하고 그 사람이 증거가 된 건데 그 증거를 인멸한 거예요. 그 서류를 빼다가 인멸하고 나서 증거 있냐고 그런 거죠. 이 증거라는 것은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 참 그 세상 사람은 증거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 Y 기업이 우리 가족을 비롯하여 세상의 불통증 다수를 전파와 정신조종으로 세뇌시키고 자살로 살해하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알게 하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두려워하여 죽이려 하지만 자기 모든 걸 꿰뚫어보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세상을 멸망시키려 하는 사탄 악행을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간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마귀 사탄의 악행을 세상에 너 말고도 수많은 사람이 지금 당하고 있다. 그걸 알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나 이적은 아무나 믿을 수 없는 신비스러운 현상입니다. 이것은 체험한 사람만이 이걸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나의 어떤 간증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일입니다. 내가 체험한 간증을 세상 사람한테 나는 증언하는 설교 방식을 통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간증 43365 주제는 내 증인이 되리라 입니다. 잠시 후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